자, 이곳은 마지막 지도 조각을 드리는 곳인 예. 릴레이 손맛 요리 대전입니다. 릴레이 손맛 요리 대전. 저희 시간 스타트하겠습니다. 1주자 나오세요. 형 스타트요, 스타트. 나오세요. 출발, 출발, 출발. 자, 시작. 시간 시작. 기다려, 괜찮아. 낙지, 낙지 상태 봐봐. 채소 벌써 넣으면 안 되잖아요. 안 돼. 채소 벌써 넣으면 안 돼. 야, 물부터. 오늘의 메뉴는 낙지 전골입니다. 아, 그니까요. 예. 일단 낙지 전골은요, 낙지가 튀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골이라고 하니까 예. 국물을 좀 넉넉하게 떠먹을 수 있을 만큼의 국물이 돼야 전골이죠. 그럼요. 되게 흔한 것 같이 익숙한 음식이지만 예. 낙지를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이거는 이제 정말 수양버드도 되고 예. 아주 고목도 돼요. 늘어진 느티나무도 되니까 예. 예. 어떤 게 될지 기다려봐야죠. 예. 야, 물부터, 물부터. 그래요, 물부터. 아니, 오케이. 물부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 물. 여기 물, 물, 있어요, 물. 물, 물. 아, 물 그렇게 얘기하는 거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걱정하지 마요. 저 유재석이. 아, 이거 뭐랍니까? 물러. 물러. 말, 말 무시키게 되는 거 아니에요? 물러라! 자, 지숙진 물러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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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아, 다 들려, 이게 뭐야. 아바타야, 아바타? 더! 아, 다 들려! 됐어! 아, 이게 뭐야! 우리 알아서 하는 건데, 릴레이지! 보세요. 일단 전골이라는 육수를 낸다는 걸 지호 씨는 저렇게 물을 넉넉히 잡았죠? 네. 하 씨는 볶음 요리할 모양이에요. 네. 얼굴이 보이지 않잖아, 육수가 지금. 네. 지호야! 조개 있단다, 조개! 아? 조개 사왔대! 오! 조개 사왔었어? 야! 조개 씻어, 씻어! 해감, 해감! 해감해야지, 해감! 해감, 해감! 야, 야, 야! 고추장! 고추장 두 스푼! 자, 스톱! 됐어! 됐어! 자, 스톱!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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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럴 거면 소은이 형 혼자 할게, 나지. 이거는 뭐예요? 뭐예요? 뭐 된장인가 봐요, 된장. 어, 너무 많다. 큰일 났네. 된장찌개에 고추찌개에. 지금 근데 물 자체도 적게 나왔는데 된장을 너무 많이 넣었어. 그러게. 빨리 빨리 까, 빨리 까. 그렇지. 넣어. 자, 자, 자. 더 넣어, 더. 자, 더. 또. 상표 됐어. 상표! 됐어. 라면 돌려요, 상표도 안 보이게. 라면 넣어. 라면 돌려, 그렇지. 상관없어, 야. 아, 조용히 합시다, 거기. 아, 좀 조용히 합시다. 아, 참, 정말. 아, 그거 진짜. 아, 뭐, 전세 냈나, 식당. 부탄가스요, 배달. 조심, 조심. 그래. 부탄가스 옆에 비닐 놓지 말래, 형. 부탄가스 옆에 비닐 치워. 자, 위험해. 그렇지, 풀어. 아, 이게 뭐, 풀어. 풀어. 아, 옆으로 와서 해, 그냥. 된장국물이 맛보면 그냥 된장 낙지 된장국물이나 봐요. 고춧가루 3분의 1 국자 넣어. 고춧가루 3분의 1 국자.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됐어. 됐어, 이제.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제 야채 풀어, 야채. 야채, 야채. 아, 이게 뭐 릴레이야. 아니, 이런 요리대로 어디 있어. 아니, 저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그럼 반죽 풀 때 옆에서 여기도 저기도 얘기하지. 근데 중요한 건 이 재료부터 먼저 좀 이렇게 육수 끓이고 네. 재료부터 씻어봐야 될 텐데 씻으러 갔어 지효. 아니 우리 지효 씨 보세요. 딱 그릇을 하나 들고 양지다. 여자라 다르다니까요. 네. 딱 하나 들고 네. 재료를 일단 담잖아요. 들어갔다. 왔다. 들어갔다. 왔네요. 네. 얼굴 씻고 왔죠. 아, 일단 조개부터 넣어, 조개부터. 그렇죠. 그래도 보세요, 야무지게 잘해. 배감 된 거겠지? 이거, 저거, 야, 물에 물을 빼야 썰어. 되는 거 아니야? 물 썰어, 물 썰어. 물을 썰어. 크게, 크게, 크게. 크게. 그렇지, 큼직하게, 그렇지. 잘한다, 지효야. 됐어, 넣어 이제, 넣어. 넣어보세요. 아, 요리 해봤네요, 성주 씨는 확실히. 천천히 해. 천천히 해. 청양고추 많이 넣겠다. 아, 지옥 칼질 좀 보자. 어, 잘하는데? 어, 잘하네. 야, 잘한다! 야, 잘하네. 지식 가면 되겠다. 지호야, 좀 크게 썰어, 크게! 크게? 아니, 형, 봐봐. 다지는 거! 다진 안에 넣는 거! 됐어! 아, 양념장용이야? 잘게 해놓은 건 양념장용. 그래, 그래. 어우, 잘해요. 오, 괜찮은데요? 네. 차 두 개만 있으면 돼, 두 개. 어, 두 개. 싱싱한 걸로 다 두 개! 두 개! 아니야, 아니야. 그거 왜 오른손에 집은 거. 어, 그거. 됐어. 사선으로. 어서 썰게, 어서 썰게. 사선으로 1cm. 1cm? 너무 크다, 1cm? 야, 침착해, 침착해. 됐어, 괜찮아. 아, 침착 좀 하라고 전해줘요.
사실은 지금 뭐 시스템한 게 하나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게요. 씻지 않고 요리하는 거예요. 내부로 그냥 한 거를 그대로 또 고추를 썰고 있는 거예요. 다시마 사온 거 있잖아, 다시마. 네. 가로 10cm, 세로 10cm로 가위로 잘라봐. 17! 가로 10cm, 세로 10cm. 그거 반. 반. 오케이. 좀만 더. 됐어. 넣어. 물에 넣어. 됐어. 오케이. 됐어. 나도. 됐어. 그렇지. 됐어. 그만! 시키는 거만 해. 이거는 지금 국물이. 네. 된장하고. 이거는 거의 지금 국물 자체가 안 남았어. 그러게요. 형이 나가셨네. 내가 막기 기회로. 아, 일단 다 해. 알았어. 30초! 30초! 두 줌만! 두 줌! 너무 많아! 두 줌! 시간 줘! 여기서 요리가 끝내야 돼요. 거의 끝내야 돼요. 차승원 마지막 주자 아니네. 수아야 콩나물장 시끄러운 거 있어요. 자 빨리 보세요. 차승원 씨가 중간에 필기죠. 그렇구나. 이게 과정이 중요한 선생님이 거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렇죠. 네. 세 번째 딱 들어와서 거의 완벽한 상태에서 이제 유재석 씨한테 넘어요. 그런가 봐요. 야 콩나물 시끄러운 거 있어요. 시끄러운 거 저기 됐어, 알아, 그대로 있어요. 알았어. 야 수고했다. 와 장난 아니네. 형 수고했어. 형. 야 근데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 우리가 소리 뭐 얘기할 게 없어. 콩나물 어디 있니? 저기요 형 저기요. 가자. 차승원 씨가 요리하는 게 가장 궁금하시다고 하셨는데. 네 궁금해요. 과연. 저 보세요. 제 자체. 근데 저거 씻어 나오는 거 아니야? 아 뭔데? 과감하시네. 아 차승원 씨가 다시 불러. 그렇죠. 네. 잘못하면은 찜이나 네. 아니면 또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물을 좀 넣었어요.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숨 쉴 틈 없이 하시네. 오디션 프로그램이. 아니 차승원 마지막 주자 아니야? 그 양념장에 넣으려고. 저 큰 거. 아니 지석진 씨를 좀 끝장을. 어디서 본 건 있었나? 어쨌든 거울에다가 바로 양념장을 만들어 하는 거 있어요. 지호 씨가 저렇게 준비해 놓은 거 있어요. 낙지 씻어요, 형! 자, 2분 경과. 2분 벌써? 오빠, 낙지 씻어야 돼, 빨리, 지금! 낙지. 오빠, 알았어. 낙지 씻어! 무조건, 야, 잠깐만, 무조건 일단... 석진이 형만 슬로우비디오 아니에요? 저 형은 뭐 하는 거야? 낙지의 손질이 가장 중요한 제일 거예요. 포인트죠. 네. 이제 낙지를 얼마나 부드럽게, 네. 얼마나 쫄깃하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와, 장난 아니야. 벌써 났어? 응. 아이! 살아있어! 아, 정말! 와, 장난 아니야. 어우, 진짜 놀랐어. 농담 아니라. 와. 아, 괜찮아. 나도 지금. 아, 저 늦기 전에 내가 나가서 쓰면 되긴 되는데. 와, 장난 아니야.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끌어? 아니 그 뚜껑 다 뚜껑 제대로 닫아! 뭐? 뚜껑 제대로 닫아! 그거 자꾸 안 끓는다고 하면 더 안 끌어. 그러니까 조용히 좀 하면 안 되겠니? 아 뚜껑 제대로 닫아 빨리! 아, 깜짝 놀랐어 지금. 아 뚜껑 왜? 아니 왜 그래 자꾸? 내가 뭔 그런 잘못을 했던 걸 나한테 그런 거야? 저 지금 완전 눕지 않아요? 눕는 거 아니야? 통째로 넣어요? 아, 웃음 사실이네. 이야, 이런 거 대박이네. 먹물 이런 거 다 쓰시는 거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어우, 섹시! 아, 고급 기술, 어? 야. 야, 벌써 넣어요? 이제 낙지를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쫄깃하게 하느냐는 문제인데 너무 빨리 넣어서 질겨지지 않을까요? 이 살아있는 걸 다 끓은 다음에 마지막에 원통으로 넣어서 어차피 과일 있으니까 자르면 될 거예요. 줄 메뉴인 낙지가 어쨌든 질겨진다는 건 굉장히 큰 마이너스죠. 그렇죠.
야. 할 줄 알고. 지석진 씨는 낙지를 씻어서 양념장만 지금 계속. 왜냐면 지금 낙지를 너무 빨리 씻어서 즐길 수 있는 걸 지석진 씨는 일단은 네, 만들고 네, 있어요. 네. 이게 깜빡 한 건지 아니면 본인의 지혜인 건지 이것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그렇죠. 설탕 사다. 야, 개리야, 설탕 사왔어? 설탕 좀 다잖아. 그거 안 빼도 돼. 그래, 그래. 이거 야, 설탕 너무 났어. 빼지 말라고 했어요, 형. 뉴스 오빠, 봤잖아. 오빠 그거 빼지 말고 그냥 조금 좀 다잖아. 오케이 오케이. 오빠 그냥 들어와. 이거 근데 그냥 먹어도 맛있어 이거. 아 그냥 뚜껑 좀 닫아보라고. 아 그만. 이거 손들려면 먹어야 되잖아. 형 조개 조개. 새우도 사왔어요. 나 어디니? 아 진짜 조개 어디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 고기가 분열이 좀 높고 낙지 높고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돼. 거의 다 했다고 보면 되고 맛만 형이 아이 진짜 만든 건지 모르겠다. 야 저거 양념장 만들고 그리고 청양고추 좀 민다려봐. 미나리 좀 씻고요. 버섯 넣어봐. 일단 미나리 씻고 버섯 좀 있다가 내도가 오케이, 낙지! 레퍼스토! 형, 낙지 넣고 구워.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죄송합니다. 간만 보고 미나리 끝에만 요만큼씩 해가지고 썰어서 두 개, 두 개! 간만 봐봐. 요만큼씩 해가지고 썰어서 넣으면 돼. 알았어. 간만 봐봐. 간 봐봐, 간. 알았어요. 간 한번 봐봐. 벌써 형 향이, 향이 좋네. 야, 형, 조개 넣어, 조개. 이게 뭐야, 양념장 이게. 야, 그거 뭐냐? 뭐야? 야, 단맛이 좀 없어, 단맛이. 재석아. 예. 다섯 개만 씻어갖고 와, 저 주방에서. 됐어, 다섯 개. 됐다! 됐어, 많이 넣지 마. 어어. 넘어져, 조심. 저 조개는 미리 넣었어야 되는데. 애초에 넣었어야 되는데. 맞아요. 아이고. 조개는 미리 지금 송주 씨처럼 미리 넣어야 시원한 국물을 넣죠. 조개 육수를 넣죠. 네. 지리로 가려나 봐. 더 넣어도 돼요. 어, 더 넣을 거야, 더 넣을 거야. 야, 지리로 가려고? 낙지를 과연 언제 넣을지 김종국 씨가 가장 기대가 되고. 낙지랑 미나리 넣어야 돼, 빨리 지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머지 버려 이제. 통째로 넣어, 그냥 통째로. 낙지 통째로 넣으라고? 어, 통째로 넣어. 통째로 넣어. 그냥 넣어. 익어서 잘라야지, 익어서. 그냥 넣어, 그렇지. 한 마리 넣어. 야, 낙지 잘라 넣어야 돼. 넣어, 넣어. 아, 낙지 잘라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냥 넣어. 원래 익고 자르잖아요, 가슴으로. 아니 왜냐면 먹물이 터져 자르면 야 이제 낙질러? 낙질러 마지막에 끓이지 연애지 오빠 이제 뚜껑 닫아 좋다 이제 끓여야 돼. 자 이제 3분간 끓임 끝. 야 누가 봐도 이거 잘하는 가게 모양 아니야? 맞아 맞아 그치? 되게 유명한 가게 그림이잖아. 재석아 간만 봐봐 간만. 예. 낙지는 끝. 괜찮네. 형 괜찮아. 좋지. 맛있어요? 맛있어 맛있어. 자, 30초! 내가 원래 약간 힘겹게 먹잖아. 그래, 그래. 나도 저를 연포탕. 그래, 우린 이쪽으로 가자. 얼큰한 거 말고. 근데 솔직히 낙지 연포탕이 맛있어. 20초! 아, 내가 정말 이거. 아, 이거 하나만 넣으면 더 맛있을 수 있으니. 나는 맛있네. 누가? 고춧가루 조금만 더 넣을까요? 2, 1, 4. 저희가 평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네. 저희 평가해 주실 분들을 모실게요. 네. 심사위원 분들 평가해 주실 분들 나와주세요. 네? 누구야? 평가. 와, 좋아. 안녕하세요. 아니, 또 김만 선생님이다. 아니, 언제 오시겠어요? 아, 이쪽으로 오시죠, 이쪽으로.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아, 야. 네. 아, 유진 선생님, 언제 오시죠?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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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요리하는 전 과정을 다 지켜보셨어요, 지금. 아, 그래요? 안 해요, 진짜요? 네. 그래서 모든 게 평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아, 네. 네. 선생님이 심사 기준에 대한 걸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네, 첫 번째 심사 기준은 네. 먹을 수 있는 음식인지 먹을 수 없는 음식인지 그렇죠. 네. 이게 심사 네. 기준이에요. 아, 맛있다, 맛없다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음식. 맛을 논하기에는 그렇고요. 네. 우선 그걸 보는 거고요. 네. 근데 생각보다 저는 오늘 차승원 씨를 좀 노려봤어요. 방송에서 네. 인물이 잘났으면 됐지 저희 할 것까지 다 뺏어가지고 요리하려고 그래서 근데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깜짝 놀랐는 게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는지 그건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약간 건방진 요리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고춧가루를 통째로 막 붓고 이러는 건 자칫하면 많아질 수 있으니까 그 흠을 좀 잡아서 통쾌합니다. 네네. 김종국 씨 나오자마자 물티슈부터 이렇게 손을 닦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 네네네. 네. 그거라도 해야죠. 그거라도 해야지. 맛을 한번 생일. 냉정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한 아나운서하고. 부셔보시면은 또 먹을만합니다. 예. 오, 그쵸. 아, 저희가 좀 낚시를 먹는 딱 이런 색인데. 그죠, 그죠. 맛있어요. 맛있어요. 우와. 야, 이거는 하시 있습니다. 아까 된장을 때려 넣더니. 많이 맞았어. 네네. 야, 진짜 맛있다. 거기다 아까 승원 씨가 고추장을 더 넣어서 된장 맛과 고추장 맛이 기가 막힌 하모니인데요. 아니 진짜. 진짜. 야, 이게 진짜 된장 맛이 진짜 좋네요. 그렇죠. 그죠. 낙지도 들이지 않아요. 예상 외에요. 들어가니까. 이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예. 됐어. 이건 먹을 수 있는 음식입니다. 저희는 갈비를 지금 양념갈비가 아니라 생갈비. 네네. 알았어요. 자극적인 거 좀 피했습니다. 네네. 네. 괜찮죠? 네. 뭘 어떻게 했길래 이게. 시원하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소금 넣는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요. 아니 근데 물을 많이 넣는 게 뭔 줄 알겠네요.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리고 저기 낙지가 좀 나중에 넣어서 시원한 거 봐, 시원한 거 봐. 확실한 건 낙지가 저기보다 연하네. 그렇죠. 많이 전이 노린 겁니다. 그리고 지호 씨가 조개를 미리 넣었잖아요. 네네. 그 조개 육수가 우러나서 굉장히 시원해서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감기가 살짝 있는데 감기가 뚝 떨어졌어요. 남성 시작이네. 아니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먹던 맛있는 낙지전골은 이쪽이죠. 예. 근데 저쪽은 글쎄요 장을 많이 안 봤으니까 돈을 좀 덜 썼으니까. 그런 장점은 또 이쪽에 있죠? 네. 그래도 저는 오늘 이쪽입니다. 예! 예! 이겼어요, 이겼어요! 예! 이겼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완전 이거 좀 주세요. 대리야, 이거 좀 먹어봐. 이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아, 봉지야. 아, 이거 맛있어. 여기다로 참참한. 나 이 맛이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은데? 아, 이거 진짜 맛있어. 아, 이 맛이 너무 좋아.